안녕하세요. 한국의 전통과 예술을 사랑하는 방송인 마게타두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의 아름다움은 바로 자연 그대로의 불완전함 그리고 여백의 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해 보이면서도 유려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갖고 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담긴 장인들의 정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또 히스토리 오브를 보고 있으면 한국의 헤리티지를 제품과 디자인에 담고자 하는 노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번 궁중 팩트 역시 궁중 예술인 매듭 공예를 화려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여러 가닥의 실이 꼬여 꿈목을 이루고 꿈목이 매듭으로 탄생하는 예술적인 과정들이 제품에 담겨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치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궁중예술, 로열 헤리티지라는 걸 깨달았죠. 후는 한국 궁중문화의 로열 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고 지켜낸다는 코어 밸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제겐 단순한 뷰티 브랜드 그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후에서는 매년 문화재청과 함께 궁중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 보존 사업을 후원하고 여러 장인들과 협업해 다양한 궁중예술을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죠. 한옥에 오래 살다 보니 한국의 매력에 더 깊게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예술,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와 깊이가 더해지거든요. The History of Who 앞으로 행보가 정말 기대됩니다.